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을 설치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할 거예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컵을 기존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간단한 기능들만으로 컵 만드는 것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컴퓨터로 이동을 해가지고 123D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3D 디자인으로 컵을 모델링 할 건데, 컵을 모델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익스트루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리볼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익스트루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프리머티브에서 원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원. 그 다음에 여기다 만드는데, 이 반지름을 대략 지름이 3cm가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3D 프린터로 뽑는다고 했었을 때 지름이 한 3cm가 되도록. 그리고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익스트루드라고 뜨죠. 얘를 누르고 이렇게 높이를 올려주는데 얘는 높이는 대략 한 8cm. 다시 여기서 올려주는데 높이는 대략 8cm. 8cm 너무 높은가 보네요. 한 4.5cm 정도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각도 조절할 수 있는데, 대략 원의 각도가 8도 정도 해가지고 큰 원이 그려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밑에 원 스케치는 이제 지워 주시고, 여기 밑면에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의 면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필렛을 선택해가지고 대략 한 5mm 정도 해서 다시 여기를 필렛해서 5mm 정도 해서 둥글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이쪽에서 쉘 눌러가지고, 여기 쉘 보이시죠? 쉘을 눌러가지고 파주는데 얘도 대략 두께를 한 3mm 정도 되도록 이렇게 파주세요. 그 다음에 끝부분, 이큰원 쪽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도 필렛 눌러가지고 대략 한 여긴 1mm 정도 이렇게 둥글게 하면은 컵이 완성됐죠. 이렇게 익스트루드 가지고 간단하게 컵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건데, 이제 리벌브를 사용할 거예요. 회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 이 리벌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그려야 돼요. 스케치를 그릴 때 시점을 탑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폴리라인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 시점하고 얘를 먼저 첫 번째 점을 누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누르는데, 두 번째 점을 누를 때 그냥 누르지 말고 누르고 계세요.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옮겨주면은 이렇게 저처럼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있고, 있고 하면은 이렇게 면이, 엔터 치면은 면이 완성되고요.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기어 표시가 나는데 여기 리벌브가 뜨죠. 리벌브 하면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이렇게 탭에 프로필이라고 떠 있는 상태가 있고 엑시스가 있는데, 지금 면이 선택돼 있고 엑시스 누르고 저는 이제 여기 그 옆에 긴 선을 누르고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킬 때 그냥 여기다가 각도를 적을게요. 360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회전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 스케치스 있으니까 얘를 눌러서 스케치를 다 숨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면을, 여기 동그란 면을 클릭을 해서 쉘로 여기서도 얘도 대략 한 3mm 파주고, 그 다음에 끝에 큰원 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필렛 선택해가지고 대략 1mm 하고,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는 얘를 회전해 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을 눌러주시고 각도를 이렇게 90도 하고, 네. 얘를 높여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는 왼쪽은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하나는 리발브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 컵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익스트루드랑 리발브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컵을 모델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3D 프린터가 있다면은 모델링한 컵을 직접 출력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이번 시간에는 익스트루드, 리발브를 썼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만든 스케치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재미난 뭐 톱날 모양의 어떤 솔리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